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이틀째인 오늘 충북에서도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지방자치를 부활시킨 고인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전합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조문객의 발길은 이어졌습니다. 국화꽃을 바치고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고인을 추모하는 소회를 조문록에 한 장 한 장 채웁니다. 일부 추모객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신 분이라서 너무 가슴 아픈 나머지 오늘 찾아왔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지방자치를 부활시킨 대통령이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내비쳤고 김병우 교육감과 이승훈 청주시장 등 각급 기관장들도 애도를 표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이원정 서울시장 등 충북 출신 인재를 발탁했고 충북 농촌학교 일일 교사에 나서는 따뜻한 기억도 남겼습니다. TV 화면에서 봤던 그 모습보다도 훨씬 젊으시고 아주 인상이 좋으시더라고요. 오시면서 자상하게 수고 많다고 그러고 악수도 해주시고. 방문 때 기업체 방문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저희 직원들 하나를 격려해 주시고 또 같이 저희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뭐 그런 곳이 뭐 상당히 마음에. 다만 IMF로 이후 국민의 정부 아래 충북은행과 LG반도체가 사라지는 시초를 제공한 아픔은 남아있습니다.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저마다 달랐지만 나라의 거목을 떠나보낸 아쉬운 만큼은 같았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